부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모여봐요 엉덩만 섬. 20 며칠 찬지 이제 안 셀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플레이해봅시다. 안녕 여우라. 자, 12시 36분. 아, 요즘 컨디션이 좀 저조해가지고 제가 아, 낮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어, 부호기 왔네? 어? 부호기한테 별똥별 떨어진 거 갖다주면 뭐 해주지 않을까? 더 비싸게 사주나? 말 걸어봐야지. 오늘도 메일이 하나가 왔군요. 뭐지? 아, 어, 브금. 브금과 너굴 쇼핑. 아, 파이파이. 예. 바로 꾸미러 가야지. 우리의 이쁜 주방으로 가서 주전자 치워. 오, 생각보다 커. 이거 어떻게 돌리지? 이거 어떻게 돌릴까? 어? 회전하기. 아하. 이거를 중앙에다가 두고 싶은디. 근데 이렇게 두면은 다른 아이템을 못 놓잖아, 그지? 다 네모네가지고. 아, 아쉽네. 이렇게 두자. 아니면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주전자를 둘까? 아, 얘 뭔가 떨어질 것 같아서 아슬아슬해. 보기가 안 좋아. 이렇게 둘까? 그냥 식탁을 하나 더 둬야 될것 같은데. 선반이 필요해. 선반. 그래, 선반이 필요하다. 너무 지금 투머치야. 줄여야 될 때가 왔어. 좋아. 휴지랑 주전자를 치우자. 그리고 램프 이리 와. 여기에다가 휴지를 두겠어. 아, 거실이 너무 휑해. 아, 나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좀 가구를 만들어야 되나? 아,
가구를 내가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안 만들고 있었는데. 내가 섬은 이쁘게 꾸밀 수는 없어도 집은 좀 이쁘게 꾸미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일단 오늘 할 거부터 합시다. 출석 체크. 종이 박스 점토가 들어있네. 아니 그리고 종이 박스는 왜 점점 쌓여가는 거야? 이거 뭐야 도대체? 아 드디어 다시 일주일을 복구했어요. 뿌듯. 됐어. 야 다리 만들어야 돼. 저쪽 멀리 있는 다리는 이제 증축이 됐을 테니까. 토지 매각 다리. 다리를 놓고 싶어. 출렁다리. 부탁행. 가자. 매니저님이 안 계시나 봐요. 여기 옆에 이거 복숭아 나무였네? 여기 나무는 캠핑장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밀어버리지 말자. 오, 이 다리가 생겼어. 오, 이쁜데? 좋다, 좋다. 이제 여기에 다리를 만들면? 아, 별똥별똥 떨어지지 않았니? 아, 근데 여기에 다리를 만드느니. 이쪽에다가 다리를 하나 만드는 게 기도해! 더 낫지 않을까? 여기? 기도! 고민이야. 자랑하지 말고 기도해! 늦었군. 아, 삽 집어넣어. 오늘 좀 별똥별 많이 떨어지는 날인데? 부국 씨가 와서 그런가? 이제 안 오는 듯? 아이씨, 별똥별 그만 떨어져. 어? 하늘을 보고 있으면 안 떨어지고, 내리면 또 바로 떨어지고, 뭐 어쩌라는 거야? 또안 내리는데? 여기도 되기 애매하고. 여기를 좀한 번에 지나가고 싶은데, 여기 되나? 다리?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여기가 땅 자체가 되게 애매해. 옆으로 갈 수가 없어, 한 번에.
오, 별똥별이다. 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 노란색이 더 크고 아름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흰색보다? 그치? 아니네? 이게 일반이었네? 파란색이 더 큰 거였구나. 어, 야, 돈 열렸다, 야. 오늘도 열심히 줍줍. 하늘에서 떨어진 거니까 엄청 비싸지 않을까? 아니, 굉장히 잽싼 녀석이로군. 야, 어디 갔어? 뭐야? 증발했어? 아이, 나무가 많으니까 소라게를 가져갈 수가 없네. 어, 이거 큰 별똥별이다. 어, 소라게 안 보여. 아! 너무 이뻐. 다 내 돈들이야. 난 이제 부자가 될 거라고. 아주 잘 익었구만. 아우, 졸려. 야, 이거 한 2시간 동안 채집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자동 소화기 하나 내주셔야 돼요. 진짜 DLC로 판매하면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살게요. 주머니가 가득 찼어? 귀찮은 여러분들을 위해 자동 소화기 출시! 단돈 99만 9천원! 안 사요. 내가 아무리 게임에 돈을 쓰는 거를 아끼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지, 99만 9천원은 선 넘었지. 근데 그 와중에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걸? 동숲에 자동 소화기가 나온다고? 이거 못 참지 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 분명히 있다고. 왜냐면 세상은 넓거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이게 음반이구나. 배치하기, 벽에 걸기, 수납하기. 이게 뭐노? 오. 이리 와. 넌 이제 거실이다. 거실에 둘 데가 없네. 일단 여기다가 배치. 그러면 매일매일 접속해가지고 저 ATM기에서 음반을 사면 되겠네? 아, 미리미리 좀 사둘걸. 지금 와서 후회한들 어떠하리. 지금부터라도 사자. 저작권은 괜찮을 거예요. 너굴 쇼핑.
스페셜 상품 아일랜드의 노래. 동숲은 따로 엔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엔딩 비스무리 한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다 즐기면은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몰라, 하다 보면 나오겠지. 뭐야 이 소라는. 먼저 집에 다이를 했는데 재료를 착각해 했나봐. 이런게 만들어져서 비밀로 할까 했는데 그래도 알리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한거 있지. 만들때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 나 천재인가봐. 하키가 목재 싱글 침대? 알고 있는 거잖아. 자동 소화기까지 나오면 진짜 힐링 게임이 아니라 공장 돌리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요? 뭐 어때? 이미 공장 돌리는 게임인데! 공장을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지.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 우린 이미 공장을 돌리고 있다고. 물도 뿌려주고. 드디어 로테이션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뿌듯하군요. 야, 근데 덜렁다크랑은 좀 다른 게, 덜렁다크는 매 새로운 맵을 갈 때마다 약간 탐험하는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 좀 애매하긴 하다. 처음에는 진짜 재밌었는데 지금은 이 악물고 노가다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게. 야, 이거 스프링쿨러도 있지 않을까? 스프링쿨러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RPG도 비슷하죠? 뭐 거의 다 뭐 잡아와라 구해와라 이런건데. 그래서 내가 RPG를 안하잖아. 방송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야말로 널 잡아주마. 잡았다. 동숲도 하다보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람들이. 아, 오늘도 너무 뻔한 컨텐츠네. 이제 이거 그만 봐야겠다. 맨날 똑같은 일만 반복하네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은근히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저거. 아, 이게 또 묘하게 뭔가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야. 아싸, 오렌지. 보는 거 재밌어? 야, 여러분들이 재밌다면요. 다행이고. 야, 이거 돈나무였지. 돈 소확했으니까 짤. 내려!
이게 뭔가 행동을 하고 있을 땐 안 보는구나. 뭐 물론 그 사이에 더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조져질 확률이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오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기념으로 벌목 열심히 하면서 벌한테 한 번 더 쏘여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퐁! 와, 이 뭐야 이게? 와, 씨, 나무, 와. 대박, 이걸 맞추네. 야, 여기도 나무 너무 빼곡해. 꼴배기 실. 혹시? 어, 뭐야, 너무 귀여워. 별 보고 있나봐. 별을 생 눈으로 보고 계시네. 망원경으로 안 보고 왜 나 노시해요? 야. 야, 인마. 이게 뭐야? 별똥별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나봐. 어? 뭐지 뭐지? 일단 아까 터트린 선물부터 보고. 웨스턴풍 옷. 약간 서부에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의 옷이기는 하네. 괜찮네. 컨셉 잘 맞추면은 이쁘겠다, 야. 그리고 별지팡이. 별지팡이 레시피를 배웠다.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하다.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지팡이라니. 말을 더 걸어보자. 더 줘. 별자리와 관련된 물건을 보여주시면은 별자리 얘기를 아는 대로 들려드릴게요. 별똥별을 갖다 줬는. 별자리와 관련된 아이템이 뭘까? 별자리와 관련된 아이템. 앵무새야?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네. 엄마 쟤 좀 이상해. 똑같은 얘기 계속해. 야, 이제 어딜 가든 다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아, 어제 열심히 사다리 깔아놓고 잘했네. 그 사다리로 올라가려면 조금 불편하네요. 이게 영역이 좁아가지고. 어? 야, 돈이다. 어, 아, 동구멍. 아, 여기 동구멍보다는 이게 더 급해. 뛰어. 핫! 와. 아까 별똥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꺼져있다. 자, 오늘은 별똥별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질까? 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주고 장창하는 거지. 옆에 자리 깔아놓고 누워서 이거 뭐야, 이거 기도하는 키 A키만 연타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돈구멍이 부르는걸요.
아, 동구멍에 돈만 묻고. 촛. 어디다가 다리를 깔지? 여기다가 깔까? 여기 깔리나? 어, 깔리네.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아,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이 섬을 둘러볼 때 이거 미니맵 어떻게 보냐? 엄마야. 미니맵. 어, 내가 내 마우스 커서를 지도에다가 둘 수가 없는 거야? 이동 중 미니맵. 항상 미니맵 오프, 항상 미니맵 온. 아이씨. 그니까, 마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한번 딱 파밍 한 다음에, 저기 지금 내가 있는 저 주황색 핀 있잖아. 저 위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섬을 가려면은, 지금 이 위치에다가 다리를 까는 게 맞는 것 같아. 장소도 딱 나와. 여기로 하자. 아, 씨, 토용이 여기 생겼네? 아, 이제 돈 주러 오기 개빡세. 돈부터 빨리 주자. 전액 다 빼.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아, 13만원. 아니, 아니, 빠바보, 빠보. 오케이, 됐고 파밍하자. 여긴 뭐가 없군.
아니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땅을 삽으로 떠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땅을 만들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훈수두지 말고 내가 언젠간 알아낼 거야. 너희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니까 대답하지 말고. 아우 추워! 추워!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걸 주스려고 했어요. 야, 저 물고기 되게 크다. 농어인가? 물어. 어? 야, 느낌이 달라! 느낌이 우와! 잡았던 거네. 어, 확실히 레어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그, 입질을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패드의 진동이 달라요. 일반적인 건 드드드드드 이러는데 레어는 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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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움직이네. 얘는 농어인가? 너무 가까워. 제발 이쪽 좀 봐줘. 오! 보네? 똑똑한 애구나. 어,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아까는 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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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지금은 드드드드드드드 이랬어. 도미도 좋지. 비싸잖아. 아니 어제 기도를 얼마나 처한 게요. 별똥별이 몇 개요. 여러분 진짜 하루 종일 기도해서 해변가에 진짜 별똥별로 싹 도배해본 적 있어요? 그렇게 되나? 기도 하루 종일하면? 좀 궁금하네. 이거 훈수인가? 아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괜찮아. 찻. 왜냐면 난 안 할 거거든. 그럼 미친 노가나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난 안 할 거니까. 아, 하루에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다음 날 나오는 개수는 어느 정도. 안 돼! 바다로 도망가 버렸다. 근데 초롱하기를 버릴 순 없어. 자폐 꺼져. 야 근데 요즘 농어 좀 안 나온다? 왜지? 농어가 그리워지는 날이 오다니. 농어 개 빠졌네. 아, 농어가 게을러져서 안 나오는 거야? 아우, 귀찮아. 아우.
여기 원래 큰 물고기 하나 있었는데 사라졌네. 집에 나갔다, 아니 들어갔다 나오니까. 요감. 야, 나무나 마저 심. 얘 뭐지? 얘 왜 안 자라? 다른 애들은 다 자랐는데? 어? 얘 안 자란다. 아니 아직 몰라. 여기 있는 애처럼 좀 성장이 더딘 애일 수도 있어요. 일단 지켜봅시다. 얘는 지금 절벽이랑 너무 가까워서 안 자라는 건가?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고. 프라플레임님, 제가 택배 기사인데 요즘에 고객들 때문에 현타 오진하게 오네요. 어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하고 있는데 15층인가 16층까지 택배 배달하라고 하는데 진짜 돈 벌기 힘드네요. 와, 파이팅입니다. 힘내라. 그 말밖에 해줄 게 없다. 힘내라. 원래 돈 버는 게 어려워. 여기 팔 수 있나? 아! 여기 파지네? 잠깐만, 근데 여기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그죠? 여기는 안 심는 게 나을 것 같고. 내 오렌지 다 어디 갔어? 아이씨, 다 넣고 왔네, 이 개쓰레기 게임.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오렌지가 맺혀있는 게 있을 거야. 그렇지. 플립 영상 올린 거 다 보고 또 플립을 보고 있어요. 오늘은 행복한 금요일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네. 야,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 또 벌써 3월 중반이라니. 난 하루하루 늙어가는데. 재산도 좀 쌓여야 되는데 왜 안 쌓일까요? 동물의 숲의 캐릭터나 나나 똑같아. 바뀌는 게 없어. 야, 너 꺼져! 여기 나무 심어야 될 자리야. 건방진 것. 여기는 심으면 또 안 자라겠지?
괜찮은데 구멍 너무 무지성으로 파는 거 아니냐? 좀 심어보자. 뭐지? 나도 모르는 새 뭔가를 달성했어. 과수원을 목표로 과일나무 묘목 심기 캠페인 이런 게 있었군. 야채 모종 심기 캠페인? 아, 나 씨, 더 이상 토마토 공장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게임이 만들라고 하니까 한 줄을 더 추가하는 수밖에 없겠구먼. 어? 뭐야, 이렇게 5배짜리 있었어? 나 못 봤어. 어, 과일 매입 집중 캠페인. 아! 과일 팔아야 돼. 야, 이거 힘든 거 좀 나중에 하고. 야, 난 진짜 하기 싫었는데 게임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이게 그냥 딱 다섯 개만 심고 싶은데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게 한 번 뿌릴 때 세 줄씩 뿌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여섯 칸이 뿌려지기 때문에 여기에 세 줄로 이렇게 한 줄 쫙 크게 만들어야 돼. 아, 근데 그건 또 건물에 가리네. 그럼 건물에 안 가려지는 정도까지만 파자. 토마토 돈이 되냐고요? 야, 작물 중에 진짜 비싸. 이거 자리도 많이 차지 안 하고 완전 개꿀임. 저도 몰랐는데요, 파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야, 무트코인 이런 불확실한 거 하는 거보다 이런 걸로 열심히 돈 버는 게 나아. 애들 문화 사가지고 어? 하루하루 밤낮 잠도 못 자고 기도만 하는 그러느니 매일매일 토마토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다시 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제대로 된 재테크다, 이 말이야. 아,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해놓고 컨트롤 헷갈려서 아씨 별똥별 놓쳤네. 이까지만 심자. 이거 지금 성장 속도 맞겠지? 성장 속도 이거 맞는 거겠지? 얘네 오늘 땄잖아. 오늘 땄으니까 모르겠다. 안 맞으면 뭐 얘네 재배 안 하고 있다가 성장 맞추지 뭐. 이제 과일 팔면 되죠. 과일이야, 채소야? 과일. 그럼 토마토를 팔면 의미가 없네. 복숭아 팔아야지. 쓰레기 복숭아.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복숭아. 이렇게 여섯 개 팔면 되겠지?
오케이 됐다. 무려 750. 예. 다이로 뭔가를 세 번이나 만들어야 되네. 어? 아. 아, 삽 들어야지. 여기다! 아닌데? 여긴데? 아이씨! 여기라고! 부엌이 귀여워. 저 짧은 다리로 총총총 올라가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한 데를 파! 이상해! 이 정도 거리로 심으면은 확실히 안 가려지겠지? 아, 난 너무 불안한데. 이거 가려질 것 같은데. 이거 다 자라면은. 다 자라면 뒤쪽에 있는 나무 가려질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다 심어야 돼. 그게 맞나. 두 칸씩 띄워놓은 나무가 여기 심은 건데. 아, 이게 딱 맞는 것 같은데. 한 칸씩 띄우는 거는 좀. 이건 다 자라도 안 가릴 것 같긴 하다. 아, 몰라. 그냥 공사장 만들어. 우린 미관 따위 생각하지 않아, 그냥. 오렌지 공사장이야, 여기. 뭐야, 여기 왜. 안 심었노. 기쁨이가 알려준 방법을 써보자. 오, 8번 나왔어. 처음으로 8번 다 뽑아봤다. 200. 진짜 소소하게 주네. 근데 평판 어떻게 해요? 왜? 내가 나무로 과수원 공장 만들면 평판이 떨어져? 너무 나무만 미친듯이 심었다고? 까다롭네.
난 평판 올리는 법을 몰라. 얘 어디 갔어? 와! 이걸 맞춰? 와누. 하... 이거 언제 재배하냐, 진짜. 아니, 근데 왜 중간중간에 안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 거지?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아니, 간격 다 똑같이 맞춰서 똑같이 했는데 왜 얘네는 안 자라? 진짜 버그인가? 차라리 잘 됐어. 가운데 하트 모양으로 나무가 안 자랐네요. 좀 숨통이 트이네. 이 복숭아들 솔직히 일일이 채취하는 거 좀 짜증나긴 하지만 또 안 하면 아까우니까. 이거 버그가 아니라 게임 시스템 아닐까? 일정 확률로 이제 썩은 구근이 있는 거지. 일정 확률로 썩어용 이런 거. 나 이쪽 해변가 봤던가? 어? 야, 은근히 자주 보인다? 오늘만 선물 3개째 아니야? 오디오 플레이어? 휴? 아마! 너무 귀여워! 카트 모양이야, 스피커가. 내가 갖고 있는 거보다 훨씬 낫다. 아니 미친! 아 왜 지 멋대로 점프해! 나 그냥 가까이 가고 싶었을 뿐인데 얘가 갑자기 점프했어. 물고기가 날라감. 전갱이일 수도 있다고? 아니야, 크기가 전갱이가 아니었어. 깔끔한 반바지. 오, 귀엽다. 이것도 잘 어울리는데 이것도 귀여운데? 이게 더 잘 어울린다. 그렇지 않아요? 는 잠수복.
우리에게 선택지 따윈 없어. 야, 좋은 생각이 났어. 저 데크 오디오는 거실에다가 두고 이걸 여기다 두는 거야. 어머! 귀여웅. 야, 빨리 노래 종류를 늘려야겠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벌써부터 듣기 싫었고. 그만해! 이건 뭐지? 이건 팔지 말고 이것만 빠르게 팔아버리고. 어? 레서피도 가격이 좀 다르... 아닌가? 똑같구나. 이거 선물 줘야지 니키한테. 니키야, 얘 뭐해? 헉! 얜 이게 작업대야? 어, 되게 멋있다. 어, 작업대 되게 제대로인데 얘? 말을 걸려면 나아야 되네. 소속 3. 자. 뭐 만들었노? 쌓인 물고기 컨테이너? 그딴 걸 왜 만들어? 알고 있으면 쓸모가 있겠지, 언젠가는? 한 50년 뒤에. 뭘까? 흠. 아, 야, 그리고, 그래. 야, 별지팡이 만들어야지. 작업대 좀 가보자. 뉴를 지워야 목록에서 지워지네. 쌓인 물고기 컨테이너. 와. 와, 진짜 정직하게 쌓인 물고기 컨테이너네. 와. 대박. 수산시장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데코. 헉! 별지팡이 너무 이쁘게 생겼다. 커다란 별의 조각과 별의 조각 3개로 만들 수 있네요. 재료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만들어 볼까? 어? 어? 물고기 자리 조각이었네? 내가 먹은 게? 이걸 부호기한테 갖다 주면은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거지? 어, 난 그냥 커다란 별의 조각인 줄 알았어. 파란색이어가지고. 별자리 조각이 있어. 일단 만들고. 별지팡이다. 이게 뭘까? 손잡이 부분을 잡아. 왜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너무 불편하잖아. 들기. 응?
등록된 코디 세트가 없어. 뭔 소리야 이게? 아, 그러니까 내 특정 복장을 즐겨찾기 해놓고 그걸 빠르게 갈아입을 수 있는 요술봉인가 보다. 누가 봐도 옷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죠? 복장 즐겨찾기인 듯? 옷을 들고 있어야 되나? 일단 옷장을 한번. 옷장에서 지팡이에 코디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지팡이 코디 편집을 해두면 지팡이를 사용해 등록한 코디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갈아입기가 아닌 변신임으로 실제 장비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 오! 지팡이 코디 편집으로 가서 잠수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코디를 편집할 수 없어요. 이런 쓰레기 게임. 장비는 안 바뀐다며.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됐지? 코디 편집 한번 해보자. 궁금하니까. 코디 만들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슬롯이 이렇게나 많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야? 허어, 만들기. 일단 멋쟁이 룩으로. 아, 신발 구려. 근데 신발이 이거밖에 없는디? 아씨, 나 옷 종류가 생각보다 적구나. 이건 뭐지? 에? 에? 얘 옷 바꿔 입을 때마다 자세 바뀌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걸로 오케이. 코디 1.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오! 짜잔! 다시 바뀌려면 어떻게 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아! 귀여워! 잘 봤고요. 네, 바로 봉인. 이거 잘못 눌렀어. 옷의 종류가 늘어나야지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봉인. 아니 잘못 눌렀. 잠수복 입지 말고 좀 평상복으로도 좀 다니자. 그걸 왜 집어넣어! 아! 부엌이 갖다 줘야지! 가자. 부엌이 찾으러. 오! 바로 눈앞에 있네? 여기에 다리가 있었다면 한 번에 갔었을 텐데. 까비. 야! 이걸 봐줘. 음? 와, 신화 얘기까지 하는 거야? 그 별자리에 얽힌? 오. 뭐야? 얘기만 듣고 다시 돌려봤네. 이걸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얘기 들었으니까 뭐해?
별 지팡이처럼 뭔가 다른 물고기 자리에 관련된 아이템을 만들 때 필요한가? 팔아버릴까? 일단 보관. 그러고 보니까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네. 떡밥을 만들자. 아우, 야, 나무가 너무 많아서 안 보여, 애들이. 이렇게 보면 좀 보이나? 아니, 똑같잖아. 어? 잘못 봤나? 물찍 하는 거 보여줘. 아니, 핫! 봐봐봐봐. 조용하다. 아니, 바지락이 원래 이렇게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야? 야자나무 심느라 다 도망갔나, 애들이? 아니, 진짜 나무 좀 잘라야 되나, 이거? 아니, 나무 기껏 다 자랐는데. 아, 몰라. 바지락 두 개만 있으면 돼, 어차피. 어? 화상 여기 또 있었네. 뭐, 우리가 낚시만 할 것도 아니고. 겐잔, 겐잔. 야자수 왜 이렇게 많이 심었냐고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다른 섬에서 나는 작물들 비싸다길래 막 심었지. 300.
세준 아이 자 이제 평판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보실까? 별 두 개까지는 올랐겠지 이제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들여서 섬을 꾸몄는데 일로 와봐 여우라 평판 오! 올랐어! 진짜로 올랐어! 감상 눈사람이 평가를 넣어준 거야? 그렇군요 매력적인 경관이 필요하다 섬 곳곳에 물건을 배치하는 일 결국엔 여기다가 돈 써라 이거야? 그리고 이 섬 내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꿈이라고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 꾸미면은 너구리가 나한테 섬 준대? 너굴 말교환 뭔가 설치할 만한 거를 조금 더 해보자 그러면 섬 이정표 방파제? 방파제도 잔뜩 만들어서 바다에다 깔아놓을까? 야 근데 왜 레서피를 한 번 샀으면 됐지 왜 계속 살 수 있게 만들어놨어? 벽돌 우물 노점 석자치 심플한 우물 저장타 히어로로버 가로등 가로등 좀 만들어볼까? 다른 사람 주라고? 저번에 보니까 레서피 그거 선물 안 되던데? 뭐야? 잠깐만요 야! 아 이건 레서피가 아니네? 이거 내일 오는 거네? 이런 건 직접 사는 것보다 나중에 레서피 얻어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언젠가는 레서피가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야. 아닌가? 무조건 마이를 통해서 살 수 있나? 이런 것들은? 근데 나 이거 예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어. 나 마일도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나 이거 살래. 아 여기 레서피 품목이 이렇게 또 따로 있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 그리고 그냥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거 관광 망원경 해변가에 설치해놓으면 이쁘지 않을까? 해변가나 저기 가장 높은 절벽에다가 설치해놓는 거지 과자 자동 판매기 아니 광장에다가도 뭘 좀 설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 광장에다 설치해놓으면 애들이 얼마나 많이 사먹겠어 안 되네 공원 시계 공원 시계 괜찮다 야 근데 말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화장실이요? 아 화장실은 자기들 집에서 싸라 그래. 야 이거 섬이 얼마나 넓다고 뭔 화장실이야 더럽게. 플링 죄송하지만 굿즈 질문인데요. 장패드는 몇 달 걸리나요? 대부분 굿즈 구매하면 한 달 내로는 배달됩니다. 광장을 우리가 하나 더 만들자고? 헉! 너구리가 반역이라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나 오늘은 이까지만 하자. 뭐 더 할 것도 없네. 아 근데 나 집 터를 좀 잘못 잡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아 이거 옮기는데 또 다 돈 들 거 아니야. 아이고 걱정이네. 이쯤 되니까 옮기고 싶은 마음에 막 조금씩 솟구치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설치한 것 같아. 아 집 이쁘게 꾸며야 되는데. 아...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아 뭔 섬을 그렇게 이쁘게 꾸며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이랬는데 하... 욕심이 생기네.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미니맵을 보면 아시겠지만 1열도 아니야. 집이 1열이 아니야. 되게 불편하게 있어. 들쑥날쑥 진짜 꼴보기 싫어. 거리도 다 다르고. 일단 다음에 어 깜짝이야! 너 왜 뒤에 있어! 너 뭐야? 뭘 자주 만난 애야? 너 내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잖아? 갑자기? 너의 패션 센스를 전혀 믿진 않지만 한번 입어보겠어. 아웃도어 팬츠. 어 뭐야 미친 너무 잘 어울리는데? 깔맞춤. 솔직히 이게 더 잘 어울리긴 한다. 너무 아까는 너무 초록색이라 일단 넣어. 생각해보면 최준이 은근히 나한테 유용한 걸 많이 줬어. 다른 애들은 막 시덥지 않은 이상한 물고기 컨테이너 그딴 거나 주고 앉아있었는데 마음에 들어. 최준 섬 이정표 배우고 니키는 너무 귀여워서 데려왔는데 데려오고 이제 말 걸 때마다 뭔가 하나씩 계속 실망하는 것 같아. 이정표. 단단한 목재와 부드러운 목재. 아유 야 목재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미쳤네. 리폼 만들래. 상점에 있는 레서피는 전부 구매하신 건가요? 아마 그럴걸요? 저도 정확하긴 모르겠어요. 이정표를 두 개 정도 만들고 나가. 이정표를 어디다 만들지? 아무데나 던져놔. 왜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냐? 아니 오 모르겠다.
표지판이 너무 많이 붙어있는 느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넌 언제까지 여기 있을래? 겨울에는 귀여워서 놔뒀다 하지만 어? 너 여기 위에 올라가 있을래? 됐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아무데나인데. 아 난 근데 진짜 꾸미는 거 잘 못할 것 같아. 아 나 섬 섬은 진짜 그냥 평야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내가 하나하나 다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아 섬 초기화하고 싶다. 공항 근처에다가 하나 두자고? 좋은 생각이야. 여기 손님이 오면은 바로 이 이정표를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됐어. 히! 벌써 2시야? 빨리 자러 가자. 침대에 누울 때마다 되게 뭔가 되게 만족감이 들지 않아? 휙 풀썩 하는데 뭔가 너무 귀여워. 여우라 나왔어. 뭐야 왜 벌써 새벽 1시 45분이야! 내 하루 돌려줘! 재방송된 영화? 혼자 날려. 난 뭐 영화 같이 보자고 한 적도 없잖아. 뭐지? 얘 좀 이상해. 아, 딱히 오늘은 안내방송에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저런 말로 때웠나보다. 야, 어떡하냐. 이제 매일매일 뉴스 소식도, 어? 뭐지? 어? 노굴 아, 아, 뭐야. 640대, 어. 오케이. 이건 또 뭐야. 아, 어제 마일리지로 샀던 아이템들이 도착했군요. 이거 아이템 안 챙기고 그냥 버리면 그냥 버려지냐? 아이템 안 먹고? 좀 무서우니까 그런 시도는 해보지 말자. 됐어. 하나씩 다 까봐. 아일랜드의 노래. 공원 시계. 관광 만원경. 벨주머니 러그. 가로등. 가로등 여기에다가 설치 못해? 어, 광장에는 안 되고 좀 멀리 되네? 아니 여기도 가로등 있는데 왜 여기다가 설치를 못하는 거죠? 불편하네. 모서리에 하나씩 두고 싶다고요. 제가 관광 만원경, 공원 시계. 야 근데 그 짝퉁 미술품 파는 사기꾼 있잖아. 생각보다 자주 안 오네. 역시 저번에 그림 좀 쪼들렸어도 사기를 잘했어. 어, 여우기. 자, 오늘도 열심히 돌아다녀 봅시다.
일단 출석 체크부터 하죠. 300. 그리고 너굴 쇼핑으로 바로 들어가서 맨 끝에 있는 탱거. 자, 1일 1 음악. 정말 매일매일 해야 할 게 많군요. 오늘이 며칠이냐? 3월 12일. 플레임님 3월 14일 화이트데이인데 뿜님한테 초콜릿 안 주실 거예요? 2월 14일날 걔가 나한테 초콜릿 안 줬는데 내가 왜 줌? 어이가 없네. 어? 제 물고기가 굉장히 멀리 커다랗게 있어요. 굉장히 수상합니다. 저건 수상한 농어일 거예요. 아니 저 개색 보란 말이야. 하이야. 차. 어유 커다. 넙치. 야, 이거 확실히 안 자라. 그리고 이거 버그예요? 이거 안 자라네. 저건 안 자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안 자란다. 이게 확실히 나무를 여러 번 심으면은 좀 버그가 있네. 뿌리가 썩었나? 안돼! 아! 아 돌돈인지 모르고 뒤에 구멍을 안 뚫어놓고 했어. 안돼! 오늘 별똥별 되게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빨리 보러 가고 싶다. 아우 야 나무 빼곡한 거 봐. 야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화석 구대기가요. 화석 구대기는 뭐야? 구멍이 여기 있네. 작은 나무도 베면 나무 주나요? 안 줘요. 저도 줄 줄 알고 기대하면서 핫! 도끼질 팍 했는데 그냥 에? 이러고 끊어지더라고. 충격. 이야호! 생각해보면 동물에서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뭐 좀 자신만의 섬 꾸미기, 카페 꾸미기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 그런 종류의 한 게임이지 않을까? 자신만의 이 장소를 이쁘게 꾸미고 친구들 초대해서 놀 수 있는 그런 게임. 이걸 맨 처음 시도한 게임은 뭘까? 좀 궁금하네. 왜 도끼를 드세요? 최초가 심즈? 글쎄, 맨 처음 시도한 게 심즈는 아닐걸? 싸이월드는 게임이 아니잖아.
플레임님은 초록색을 좋아하세요? 초록색 옷이 많네요? 아, 이웃들이 계속 초록색만 주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 초록색 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 생각해보면 나 초록색 은근 좋아하는 것 같긴 해. 나 실제로 우리 집에 있는 동구멍. 우리 집에 있는 동구멍.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랑 건조기 또 초록색이거든. 구멍에 못 끼. 맞아, 차도 초록색이야. 초록색이 약간 개성 넘치면서 크게 눈에 안 띄는 적당한 뭐라고 해? 발산력을 갖고 있어요. 적당한 어그로성. 야, 저기 바다 건너에서부터 풍선이 오고 있다, 야. 제발 여기를 봐줘. 어, 봤다. 촤! 크로마키? 그것도 초록색이고. 아니, 크로마키는 원래 초록색이지 않아? 초록색 일반적이긴 하지, 그건. 여기다 관광 망원경. 자, 그렇지. 이거 볼 수 있나? 안 봐줘지네. 내가 이 장소를 생각해뒀었지. 풍선 터뜨리러 갑시다. 어디 있어? 오씨, 깜짝이야. 어, 여기 있네. 타사이 지렸다. 슈. 와, 야, 농어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않냐? 뭐, 오히려 농어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데. 별 팔 수 있냐고요? 너구리네는 뭐든지 다 사니까 아마 팔리지 않을까? 팔아본 적은 없어요. 이따가 한번 매입함에다가 넣어놔 보자. 얼마 주나. 저희 그런 거 안 삽니다. 이럴 애들은 아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안 가. 그치. 야, 하늘에서 떨어진 건데 만 벨은 줘야지. 양심이 뒤지지 않는 이상. 아, 쟤네 양심 뒤졌지. 양심이 뒤져서 만벨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아예 팔 수가 없네? 헉? 아, 이거 못 파는구나. 헐. 못 팔아요. 왜죠? 굉장히 놀라운걸?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다이리에서 표를 적은 종이가 있었어요. 제가 잠결에 써놨나봐요. 다른 분들께도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이걸 쓰게 됐어요.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섬에 사는 스트로베리 드림. 딸기도 이제 글을 쓸 수 있구나. 와, 시대에 뒤처지지 말아야지. 대나무 공. 와, 5000벨.
어. 아! 별지팡이 어제 만들었지롱. 왜 어제 방송 놓쳤노? 놓쳤으면 다시 보기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 멤버십 분들? 유튜브 멤버십 가입만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보기를 볼 수 있거늘. 멤버십이 짱이다 이 말이야. 오늘 1캐는 5배가 있으려나? 엄청 안돼! 그룹 체조 있어. 지옥의 그룹 체조. 마일을 500이나 써야 되네 오늘은. 과일나무 묘목 심기 캠페인. 오늘도 열심히 오렌지 나무를 심도록 합시다.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자요. 와, 시간, 야, 봤냐? 약간 소름 끼쳤음. 딱 눕자마자 2시 돼서 종 치는 거. 캬, 타이밍. 초이 안녕. 이거 가질래? 내가 방금 딴 초신선한 야자 열매야. 테일러드 재킷? 아, 뭘 또 이런 걸. 이런 거 받으려고 선물한 건 아니었는데. 한번 입어볼까? 와! 이뻐! 초이 사랑해. 생각해보면 동물의 숲에 있는 저 옷들은 생각보다 다 꽤 무난무난해요. 뭘 입든 다 잘 소화되게끔. 아! 하나만 파지 말고 앞으로는 구멍 두 개씩 팝시다. 별 주워서 뭐해요, 필님? 저도 몰라요. 그저 별똥별이 떨어지길래 기도했을 뿐인데 해변가에 별똥별이 있었을 뿐. 그래서 그 해변가에 별똥별이 있길래 주웠을 뿐. 제가 딱히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보이길래 주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팔지 못했던 거는 좀 변수긴 해. 아니, 니 인벤토리가 달려! 야, 미쳤다! 예측샷. 보지도 않고 쏘기.
이런 재기라 나 너무 잘하게 된 듯? 아니 여기 바위가 있는데 나무가 가려가지고 어? 이거 돈나무인가? 얘 왜 덜 자랐냐? 와 나 자를 뻔했네. 와 소름 끼쳐. 이거 왜 작지? 진짜 돈나무인가? 자 이렇게 두 개 하고 이 상태에서 아이씨 밀리잖아. 아 이 컨트롤을 잘해야 되네. 카메라를 위로 올려보자고? 아 이렇게 나 아이템 정리 좀 하고 오자. 어? 재도전. 어 됐다. 재밌네 하다 보니까. 다시 재도전. 아 했던 거네? 언제 했노? 어? 초이야 왜? 너 방금 전에 말 걸었잖아. 왜? 어? 인벤이 꽉 찼을 때 주민이 말 걸면 아 말을 걸면 안 되는구나. 짜잔. 그래도 이게 더 귀여워. 지금 코디에는 말이지. 성 패트릭 지팡이? 이건 또 뭐야? 성 패트릭 지팡이를 얻었다. 어? 어? 이것도 왜 별의 조각이 되냐? 지팡이 만들 때 무조건 별의 조각이 드는 건가? 신기하네. 야 근데 이거 되게 이쁘다. 대나무 공. 대나무 화분이 더 맞는 말 아닌가? 너무 예쁜걸? 이거 등록하자. 이것도 계속 들으면 정신 나갈 것 같은 부금인데, 필이. 이제 이 하트를 치우고. 어머 귀여워. 돈을 불러오는 러그입니다. 구멍 판 곳 안 메꿔도 되지 않냐고?
아, 보기 싫잖아. 다음날 되면은 자동으로 메꿔지는 거 알고는 있는데. 일단 불편해. 여기에다가 하트 러그를 깔자. 뭔가 굉장히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주방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쁘네요. 공원 시계. 공원 시계는 어디다가 둘까? 일단 아무데나 던져놔봐. 아이고. 핫. 저 시계 보니까 실제 시간이더라고. 아 맞다, 얘네 물 줘야지. 갈 게 많네. 안 돼! 내 물 뿌리게! 야, 물 뿌리게도 진짜 은근히 잘 부서져, 이거. 아씨. 토마토가 너무 많아서 그래. 물 뿌리게도 두 개씩 들고 다녀야지. 근데 물 뿌리게 어떻게 만들더라? 나뭇가지인가? 부드러운 목재와 철광석. 나 슬슬 부금 정신 나갈 것 같거든? 너네 안 그러니? 이미 정신 나갔어? 빠르네. 아, 제발 닥쳐.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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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1쾌를 달성했네? 신선한 야채의 생기를 아싸 200마일 공짜. 타이밍 굿. 한 번 주면 바로 달성이잖아. 아니네. 총 8번이나 줘야 되는구나. 어? 나 어디까지 물 줬지? 아니 되게 헷갈린다 이거. 이게 맞아? 아 야 이거 되게 착시한 상황. 아 물 제대로 안 뿌려졌어. 아 왜 밑에는 안 뿌려져? 됐다.
어? 어 뭐야? 아 나 줄을 잘못 줬어. 아 몰라 그냥 막 꾸려. 아 나 한 줄 밑으로 줬어. 아 토마토 진짜 너무 많음. 어? 잠깐만. 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맞네? 세 줄씩 해놓은거 맞지? 왜 한 줄이 남지? 나 아유 진짜 착시인가? 아유 몰라 무서워 이제.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지? 오늘도 다리를 하나 놔야 되나? 아, 근데 이제 다리를 세울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 돈이. 아니 뭐야, 이거 언제 삽질했어? 여기를 파고 이제 나무를 등지고 이렇게 하면 오! 금광석! 뒤로 안 밀리고 여덟 칸을 캘 수 있지. 우와 역시 노력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대학 동기들 만났는데 그 친구 중 한 명이 좀 입담이 좋단 말이야. 방송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얘가 계속 방송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방송 한번 해봐 방송 한번 해봐 했는데 아 내가 뭔 방송이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로우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냥 취미 삼아서 시간 짬짬이 내가지고 나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냥 조금만 시간 내서 하면 할 수 있는 게 방송인데 걔가 그냥 하면 안 될 거다라고 그냥 무난하게만 생각을 하고 시도조차 안 하는 거야. 나는 어떤 일이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도 아니야 기회가 없어도 할 수 있으면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잘 안 되더라도 그걸 해보고 아 잘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나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원래 우리의 모든 지식과 재산은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야. 경험이 많을수록 좋잖아. 그래 내가 그냥 한 번만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니 혹시라도 잘 되면은 그때 얘기를 나누면서 그땐 그랬지 이랬으면 좋겠네. 그 친구도 잘 돼서. 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든지 시도하는 거에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도해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것 또한 재산이야. 아, 이 길은 나한테 안 맞는구나. 그걸 아는 거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시도도 안 해보고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이렇게 알 순 없는 법이거든? 내가 돌을 열심히 캐는데 분명히 안 나올 걸 알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니까 금광석이 나오잖아. 돌을 한 번도 안 캤다면은 금광석이 절대 나올 일이 없는데 하다 보면 저렇게 금광석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시도를 해봐야 돼. 시도를 해봐야 대박이 날지 안 날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브금이 사람을 좀 감성적이게 만드네요. 이게 감수성이 풍만해지니까 갑자기 헛소리를 안 해 내가? 새벽 2시 버프. 아 새벽 2시 40분이다 벌써. 아니 40분이라 20분. 시간 참 빠르구만. 뭐 해야 되냐 이제 또. 일단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말 걸고 나무 심고. 아, 나 오렌지가 있던가? 아까 보니까 나무 다 따가지고 오렌지 없던데? 야! 이 정도면 갖다 줄만해! 한번 싹 조져보자고.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기증 되지 않을까? 설마 설마 다중복이겠어? 갬증. 자 이것들 다 봐봐. 오 컬렉션에 없는 귀중한 화석까지. 근데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데 당연히 걸려야지. 근데 어느 정도가 신작이냐 이거지. 보자. 어 맞네! 좋아. 야 다섯 개면 성공적이야 나름. 근데 확실히 12개나 있었는데 그 중에 다섯 개면은 이제 슬슬 좀 중복이 많이 걸리기는 한다 그지? 옛날에는 갖다주는 족족 다 신품이었는데. 오 여기 채워졌어요. 여기 하나 남았다 이제. 좋다 좋다. 오 여기도 다 완성됐네. 이건 여전히 완성이 안됐네. 이것도 여전히 완성이 안됐네. 이것도 여전히 완성이 안됐네. 이것도 여전히 완성이 안됐네. 완성 안된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것도 완성 안됐고 이것도 완성 안됐고 이것도 완성 안됐고. 아이 뭐씨 완성된게 없네. 이것도 완성 안됐고. 아니 난 뭘 기증한거야 도대체. 다섯 개나 기증했는데. 야 근데 동물의 숲도 공포게임으로 만들려면은 진짜 무섭게 잘 만들 수 있겠다. 난 여기 올 때마다 약간 그 생각 들어. 아 그래픽이 너무 소름 끼쳐 저 화석들.
이쪽도 기증을 해야 돼서 그렇구나. 여기도 여전히 비어 있고. 잠깐만요. 저 유인원 두개골 빛나고 있지 않아요? 눈이? 뭐지? 무서운데? 왜 저래? 조상님이 강림하셨나? 와,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커다란 목표 가지고 있는 애가 브라키오사우루스인가? 브라키오사우루스 맞네. 야, 진짜 크긴 크다. 브라키오가 아마 내가 알고 있는 공룡 중에선 제일 큰 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다 모았으면 좋겠다. 화석은 계절이랑 상관없잖아요, 그죠? 화석은 계절이랑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 도감 채우는 거는 계절, 시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만, 야 그러면 그렇게 목표를 잡자. 이거 1년 동안 계속 하는 거는 난 내가 생각해도 좀 무리일 것 같고, 이 도감 다 채우는 거 말고 화석을 완벽하게 다 채우는 거지. 화석 채우는 거를 일단 목표로 잡자. 와, 야, 물고기는 진짜 미쳤다. 지금 한 5분의 1 채운 것 같은데? 해산물은 그래도 좀 많이 채웠다. 한 절반 정도 채운 것 같은데? 곤충은 한 8분의 1 채운 것 같은데요? 곤충이 더 많네, 물고기보다. 이제 말 걸기, 말리지, 운동. 운동부터 하자. 캠 또 켜야 돼? 오, 이걸 키다니. 자. 매우 당황을 했어요? 아우, 여러분, 이거 23일차 하기 전에 링피트 했거든요? 와, 온몸이 뻐근하네요, 지금.
인식을 헤이 멍청아! 됐다. 좋아. 마일스로 가자. 마일 여행권 오랜만에 좀 쓸까? 아, 나 히어로 로봇 너무 궁금하네. 이게 뭘까? 한번 사볼까? 어차피 한번 사면은 계속 만들 수 있는 레서피잖아. 이거 사야지? 5,000마일이라 그만한 값어치를 할까 과연? 400 5,000 쓰고 400 돌려받았네. 와 씨. 카드 쓰고 포인트로 돌려받는 거랑 비슷한 환율이잖아. 자, 재료를 한번 봅시다. 로봇! 이게 뭐노? 와! 금광석 10개! 그 골드나몬 뭐야? 골드나무? 옷? 옷은 만들 수가 없잖아. 사야 돼? 로켓도 있어. 로켓, 골드나무, 녹슨 부품. 녹슨 부품? 녹슨 부품은 퀘스트 아이템 아니었어? 녹슨 부품 해변가에서 미친듯이 캐다보면 나오나? 철광석, 금광석, 철광석 90개 미친. 와 이거 이게 엔딩이네. 어? 야 이게 엔딩이야. 이거 만드는 게 엔딩이었어. 이거 만들고 동물의 섬 폭파시키는 게 엔딩이었어. 엔딩 조건이었어. 재료를 무슨 저지경으로 해놔. 아니 녹슨 부품은 진짜 어떻게 얻지? 엄마야 징그러워. 화석 집어넣자. 이것들 다 팔았을 때 얼마나 나올지 생각만 해도 아주 흐뭇하구만. 나 토마토 얼마나 있냐? 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 인내합시다. 지금 총 320칸 중에 197칸. 아우야, 그래도 인벤토리 좀 많이 차지했. 팔 게 많구나. 어, 팔 게 많아. 이거 다 팔면 그래도 한 50칸은 생기겠는데? 어쨌거나, 토마토를 이 한 페이지 여기까지 다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가다를 하는 거죠. 라고 해봤자 내일이면 바로 채울 것 같은데? 내일 토마토 열리는 날이잖아. 얼른 얼른 자라거라. 우리 이쁜 토마토를. 자, 나무 심으러 가자.
롤롤 나무는 하나만 심으면 달성이네? 그래서 포인트를 되게 짜게 주는구나. 필요없는 물건 삽니다. 필요없어요. 이제 말만 두 번 걸면 되네. 오늘은 1캐가 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전부 다 하고 새로운 섬 좀 가보자. 형님,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있나요? 뭐, 인적 드문 곳에는 나무를 심는 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돈이 되잖아요? 오렌지 열심히 심어서 맺히면은 가져가게 요. 자연이 아니라 자본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응. 엄마야, 씨. 근데 우리가 진짜 실제로 지구에서 자연을 많이 훼손하고 도시 같은 걸 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자연 애호가들이 야, 자연은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우리가 자연 보존에도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어. 그걸 알아야 돼. 도시를 개척한다고 해서 자연을 무조건 다 막 파괴시키고 환경오염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과학기술 개발 중에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연을 어떻게 하면은 보존할 수 있고 훼손하지 않는가에 대한 기술 연구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특히나 요즘 더 그런 것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무 심기. 오렌지 넣고 할 거 다 했냐? 말 걸기 똑똑 쿨쿨 자고 있어. 일어날 때쯤 다시 와줘라 엑셀리. 어? 잠깐, 혹시 다 자고 있니? 어, 여기 깨있는 사람 있어. 얘 누구지? 누구 집이냐? 아이, 귀여운 핀틱이잖아.
너 뭐 만들어? 나무 블록 스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해. 아니 근데 이게 브금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핀튀기네 집 브금 너무 좋아. 오, 나 이거 모르는 거였네? 이야기하자. 해피홈 아카데미에서 보낸 채점 결과? 어,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쟤한테 또 돌 선물하는 거 어때요? 싫어, 나 핀튀기 좋아한단 말이야. 돌 같은 거를 선물해서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없어. 야! 잣댐! 다 잔다, 야! 얘들아! 다 어딨니? 아니야, 섬에 산책 나가러 간 걸 수도 있어. 자는 게 아니라. 어! 아, 넌 제발 꺼져! 뭐지? 차도남인가? 에어컨 실외기를 줬어 지금? 에어컨도 없는데 실외기부터 설치하라고? 좋은 방법이야. 에어컨 실외기는 여기다가 설치해야지. 이 주변에 둘 자리가 없어. 잉? 뭐 얼마나 넓은 자리가 필요한 거야? 좀 묘하긴 하다. 됐어. 아, 달성 다 됐구나. 야, 우리 그냥 꿈꿀래? 아니면은 뭐 다른 섬 놀러 가볼까? 오랜만에 마일섬 고? 마침 티켓도 딱 하나 있네. 마일섬 안 가긴 했다, 그지? 안녕하쇼. 외출할래. 마일 여행권 쓸래. 출발! 어? 뭐라고? 집터? 아, 집터를 내가 먼저 깔아야 돼? 아! 괜찮아, 주민 없을 거야. 주민 있어도 굉장히 신맛이 나는 안 이쁜 애가 있을 거야. 없어야 될 텐데. 없을 거야. 없겠지? 없네. 잠깐만요. 미친, 저 사다리가 없어요. 선생님? 저 사다리가 없어요. 사다리가 없어요!
이거 왜, 왜 안 돼? 사다리. 아, 여기에서 다 만들 수 있네? 목재. 와, 여기 오렌지 많다. 근데 이거 잘라봤자 아무 쓸모 없잖아. 그냥 돌 돕기로 하자. 아우, 여긴 뭔 놈에 이렇게 희귀한 잡초가 많아. 주섬주섬. 우리 섬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 잡초가 여기 널려있구먼. 빠바바바바바바. 아주 듣기 좋네요. 혹시 집터가 없어서 주민이 안 나오는 건가? 아닌가? 집터가 없어도 주민은 나올 수 있나? 섬에? 집터가 없어서 주민이 안 나오는 건가? 아이씨, 말 그냥 갖다 버렸네. 아오. 아우, 아까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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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니, 뭐 딱히 할 것도 없어. 그냥 가. 돌아갈래. 아우, 아까워. 어디가! 거긴 광장이 아니야! 거기 마을회관 아니라고! 야, 근데 마을회관은 24시간 열려있어? 얘네 언제 쉬어? 얘네 로봇이냐?
말 여행권 내놔. 아우 내 2000마일 아까워 뒤집었네 진짜. 하나 더 줘. 너구라. 어. 뭐 하면 돼? 인프라 정비 상담. 토지 매각. 이걸 한 번에 여러 번 할 수 있나? 증축하고 싶어. 안 돼! 토지 매각. 한 번에 여러 개가 안 되는구나. 다리 하나 더 놓자. 계속 이렇게 만들려. 여기다가 다리를 깔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지? 딱 정중앙에. 이야, 이쁘다. 이거다. 빠바보 빼밥! 근데 돈이 없어. 지금 내가 75,000이 있는데? ATM기에서 돈 다 빼지 않았나? 아이고 이게 아닌데? 나 돈이 없어.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5시까지 기다린다. 아, 5시가 된다고 해도 상점 안 열지. 10시까지 버텨야 되는구나. 오바야. 집 더 정하고 오자. 다른 섬 놀러가서 팔자고? 다른 섬 가서 판매가 돼? 근데? 아, 다른 섬은 타임리프를 써가지고 다른 데에는 열려있는 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유저들 섬에 놀러가서 열으라, 열려있는 곳에 가서 팔으라고.
그냥 나보고 타임리프를 하라고 해! 뭐가 다른데? 아, 남반구여서 문이 열려있는 거야? 에, 남반구면은 밤에도 문이 열려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밤 되면 그냥 문 다 닫지. 뭐 해외도 아니고. 남반구는 그냥 계절이 반대인 거 아니야? 시간은 딱 똑같지 않나? 나 오늘은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또 마을섬 안 가나요? 기대했는데 티켓 수납하셨어. 다음 기회에. 어쩔 수 없다. 톱! 너구리 표시 더 있던데. 어? 자면서 핸드폰 볼 수 있어. 왜 표시가 떠 있냐고요? 이제 그냥 그 1쾌 말고 그냥 퀘스트들. 그래 한번 좀 보자. 8회 연속 바위치기에 성공한 기념으로 마이를 선물할게. 오! 이런 것도 있어? 대박. 오, 이런 게 있구나. 신나게 과일을 따보자. 500회 찬! 신선한 야채를 수확하자. 500회 2000! 강과 바다를 깨끗하게. 바다나 강에서 종종 쓰레기가 낚이는데. 3회 300. 정리의 프로가 생활의 프로. 수납한 물건수에 따라 마일을. 와, 3000? 손에 넣은 적이 있는 가구나 옷을 너구리 쇼핑 카탈로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알아? 500. 섬에서 보낸 소중한 시간들. 활동한 일수에 따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일을 지급. 23일째 500. 끝났네요. 아까 로봇 사서 까먹은 거 다시 다 충당했네? 왜 다시 일어나?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자, 모여봐요, 엉덩만섬. 23일차. 마치도록 하죠. 내일은 좀 더 재미있는 하루가 되기를. 녹화 종료.